선교사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치적으로 보면 그 새파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내부 총질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봐도 모세와 아론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심차게 갈 때에 거기에 내부 총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종이냐? 나도 하나님 종이다. 나도 기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다가 결국은 땅속으로 그렇게 들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그 여리고 성도 기도와 은혜로 쉽게 물리쳤는데 조그만 아이 성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좌절하며 기도했더니 거기에 원인이 누구냐면 아간이란 사람이 물질 욕 때문에 신할산 금과 외투를 감춰졌다가 아간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참패를 당했고 또 예수님 사역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어서 마지막에 비참한 말로를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같은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당시에 우리 조에스라 같은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정말 모세와 아론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받은 그런 종들이 있는가 하면 고라바 같은 그런 무리가 있어서 아픔을 당했고 또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뜨거운 일꾼이 있다면 아간처럼 사기사욕과 물질 때문에 온 이스라엘 교회에 어려움을 줬던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 총회는 다시 베드로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와 같이 모세와 정말 아론같이 주님의 십자가 굳건히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총회를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생기를 잡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 우리 조명숙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은 땅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후원총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이강인 총회장님 보니까 아주 파워가 있는 거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경희 목사님 그 복음 가수로 대구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총회 앞으로의 험난한 가운데도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법궤가 가는 대로 할렐루야. 사실 우리 조명숙 총회장님이 영적으로 보면은 법궤거든요. 법궤가 가는 대로 불기도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면 꼭 승리할 줄도 믿습니다. 우리 후원청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지금 총회장님이신 김범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축사는 아니야.
어.